자, 여기는 뮤지엄역이고요. 여기서 내리면 정말 로얄 온테리오 뮤지엄도 있고,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빅토리아 컬리지라는 것도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, 토론토 대학은 특히 여기 세인트 조지 쪽에 있는 캠퍼스는 6개인가 7개가 되는 컬리지가 있고, 그 중에 하나에 소속이 돼서 그런 학사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. 이 안에 건물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빅토리아 컬리지라고 부르는 거고요. 얼마 전에 투어를 갔었는데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은 기숙사입니다.